휴거는 누구가 언제 일어날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무너지는 때를 말하면서 동시에 세상 끝날의 현상도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합적인 성취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보아서 현재에 어떻게 일이 일어나겠다, 그것을 미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다시피 대환란 때의 비참한 참상을 24장 6절에서 12절까지,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산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여기는 기근과 그리고 그 온역이 빠졌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온역이 들어있습니다.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기는 온역이 빠진 성경이 많습니다. 온역이 뭡니까?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것을 온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성경에서 빼놨어요. 우리는 이런 성경이 이렇게 교묘하게 조작된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성경들이 누가 여기 번역하는 데 관계되었는지 잘 보면은 알 것입니다. 이 성경 번역하는 데 이 신신학자들도 관계되어 있고 또 카톨릭도 광고되어 있고 이 성경 번역하는 데 그냥 말로 이 부정적인, 성경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곳곳에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것만 봐도 우리 대략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우리 민족이 비록 민족이 민족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이 있습니다. 온역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있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그런 우리가 비디오들 보죠. 예수 믿기 때문에 붙잡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었으록 잡아 죽었으록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자가 한국에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지금 150명이 넘습니다. 지금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거짓 선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 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베는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의 개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완전히 대환란이라 이 말입니다. 그날을 감하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주님의 의도는 종말 때에 이 두려움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 성도들아, 너희들은 어떤 각오로서 이 대환란 때를 맞이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때는 성도들을 해치려는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전도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나오는 말씀같이 66표를 강제로 받게 하고 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여 성도들을 죽이려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 가장하여 서로 고발하여 죽게 하고 어미가 아비가 자식을 자식의 아비를 고발하여 죽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큰 영광과 능력으로 임하셔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늘로 데려가겠다는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도 이와 같이 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거는 언제 일어날까요? 휴거는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는 사람들이 있고 대환란 후에 일어난다는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언제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잘 믿는 성도들을 환란 당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환란 안 당하고 휴거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은 잘못 배운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만 듣고 믿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가 되려면은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잘 믿으려면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떠나 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휴거를 받기 위해서 모여 살자.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되어야 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13장에 666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사고 팔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더 모여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환난 전에 666표를 받으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기 전에 휴거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휴거를 환난 전에 받겠다고,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율법적인 믿음을 가졌거나 주님의 재림의 날을 정해놓고 유혹하는, 과거에 1992년인가 이장님과 같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쓰는 말하는 것들이십니다. 대환란 전에 휴거되자. 우리는 이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휴거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휴거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서 29절 이하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환난 후에 주님께서 오시며 천사들을 보내어서 다 하늘 이 끝 저 끝까지 다 모아 데려가겠다. 그때 휴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사람들은 성경 읽어보지도 안 하고 설교만 듣고 믿어가지고 속아가지고 환난 전에 휴거가 돼야 된다. 그래야기 위해서는 내 전재산 다 내놓고 이단에 쫓아다니면서 나는 환난 능히 받을 능력이 없다.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환난 전에 휴거 어떻게 된지 받아야 되겠다. 이런 형식으로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것이 대환란이냐? 21절 2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대환란이 아니고 뭡니까?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다.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환란인가 하면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루만 더 그 환난을 연장하면은 택하신 자들도 넘어지기 쉬운 그만큼 무서운 환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들을 감해서 택하신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날들을 감해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환란을 그치는 속히 그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환란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환란 때에 택하신 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 땅에 있으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환란 그때에는 휴거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환란 이후에 주님이 오시고 휴거를 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만 듣고 믿어서 이를 속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전에는 휴거가 없습니다. 대환란 후에 주님이 오실 때 그때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휴거를 받게 될까요? 휴거를 받는 사람들은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입니다. 만세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를 만세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부터 택하신 자들을 함부로 구분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분들이며 대환란을 이기는 분들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택할 수도 없고 사람이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와서 휴거를 우리를 데리고 가실지 주님 오시는 주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휴거입니다. 이 휴거는 오늘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몇 번이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우리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4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50절에도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알지 못하는 시각에 저 종이 주인이 이르러 그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휴거는 누가 받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휴거하시는데 택하신 자들이 휴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9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자기 혼자는 잡히시고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하면서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히지 않게 다 놓아주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는 철저히 구원하십니다. 그 잡혀가시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기 제자들을 다 잡히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 한 강도가 택하신 자임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상의 강도도 택하신 자는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한마디가 구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도를 보고 아, 나도 막 살다가 마지막 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죽는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장계 부릴 사람은 주님께서 회개하기 전에 데려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자신이 택함받은 자임을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죽이라고 독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는 예수님의 밝은 빛을 보고 그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울은 자기가 택함받은 사람인 줄 몰랐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반드시 구원하고 마셨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도 모릅니다. 누가 택함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는 대화할란 때 만약 닥치면은 순교할 자신이 없어. 내 믿음이 그만큼 순교할 믿음이 되지 않아. 그러니 어떻게든지 이 순교만은 피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순교당할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그때 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내가 순교당하고 싶다고 순교당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군세자들 임금들 앞에 설 때 무슨 말할 것을 미리 생각지 말라 했습니다. 그때에 말할 것을 너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면은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너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올 때에 우리 믿음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는 주님 말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가 하는 말이 많이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생각지 않나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휴거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휴거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힘쓰며 항상 깨어 있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휴거의 반열에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